안녕하세요. 충진의 대표입니다. 오늘 그 중국 보은군 날씨 오전에 비 오고 지금은 이제 비는 안 오는데 이 하늘은 먹구름이 쉽게 껴 있습니다. 날씨는 좀 바람이 산산하게 부니 산책하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화하고 일을 좀 마치고 산책하러 왔습니다. 애견 생활을 하면서 참 얻는 게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야 그 큰 즐거움이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운동하면서 하자 같이 이렇게 산책하면 좋은 것입니다. 이제 첫째 건강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살이 좀 찌면은, 예, 건강상에 이제 나이 먹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산책하면은, 함께 건강해지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반려견이라고 하는데, 같이 이렇게 운동하면서 서로 교감하고 좀 쌓였던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좀 이런저런 세상 살면서 좀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한 것들 좀 해소할 수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그 중년 남성들이 이제 50, 60대 넘었으면은 좀 많이 소외되고 좀 외로운 것 같습니다. 뭐 자식들은 뭐 자식들대로 다 자기들의 삶이 있고 그렇다고 뭐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술 먹고 이런 것도 한때의 즐거움이고 또 건강 해치고 이렇게 반려 생활을 하면서 얻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자. 여기 저희 농장에서 한 뭐 1km 이내 이렇게 물이 흐릅니다. 아주 깨끗한 물이 흐르는데요. 이 물이 보은 군민들 식수원입니다. 아주 물이 깨끗하고 이쪽에 양쪽에 저쪽 편에도 있고 이게 벚꽃이 벚꽃나무가 아주 수영이 잘 잡혀 있습니다. 이제 보은이 워낙 춥고 또 이제 날이 푹 하다가 꽃이 피려고 하면 이제 눈이 오거나 서리가 내리거나 갑자기 추워져서 꽃이 활짝 피는 거는 한 3년에 한 번씩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 농장이 이쪽 앞에 있고요. 이제 보은읍 예. 여기 군청이 있고 시가지입니다. 군민들이 이쪽으로 산책을 많이 합니다.
산책도 좀 하고, 아, 보온이, 뭐, 보온뿐만이 아니고, 아, 농촌에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다 나이가 뭐 70, 80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은 이거 농사를 못 짓지 않습니까? 또 살아 계신다고 해도 건강해야지 농사를 짓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인삼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이제 밭이 없으니까 논에도 이렇게 인삼 농사를 하는데 한번 인삼을 심으면은 최하 10년은 농사를 못 짓고 다른 농사도 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개나리가 이렇게 꽃몽오리가 올라왔습니다. 가자 가자. 귀농 하시는 분들이 제가 2012년도 내려와서 알고 지낸 분들이 한 30여 명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귀농 협의회 사무장을 잠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 지내던 분들 한 30분 중에 한 3분 정도 있고 다 도시로 아니면은 또 딴 데로 이렇게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분들 보면은 첫째는 처음에 와갖고 수익 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지 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무리하게 이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땅을 사야 되고 또 과수를 하면은 시설 투자하는데 상당한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뭐 한 4, 5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뭐 일반 뭐 벼농사 이런 거 해갖고는 또 돈도 안 되고 이거는 이제 뭐 몇천평 농사셔도 쌀값 정도 뭐 조금 나오고 농사 져서 쌀 농사로 이렇게 먹고 살기는 힘듭니다. 그냥 내가 뭘 쌀 먹는다 생각해야 되고요. 뭐 기술을 뭐 트랙터라든가 뭐 콤바인 이런 거를 좀 배워서 고령화 됐으니까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일을 해드리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무리해서 이렇게 토지를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여기 지금 이제 대추 농사를 이렇게 지금 하우스로 재배를 합니다. 노지에다 하면은 상품성이 떨어져갖고 이제 과일로는 힘들고요. 이제 건대추를 해서 주로 판매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설 하우스가 잘 돼 있는데, 연세가 많으셔갖고 농사를 못 짓는 그런 과원이 많이 있습니다. 꽤 이제 그런 것을 1년에 얼마씩 주고 도지로 주고 인수를 맡아 갖고 하시면은 초기 투자 비용 하고 이제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참 좋은데요.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농사도 배워야 됩니다. 저도 참 그게 제일 문제였는데요. 어떻게 그 농사를 배울 건가 이제 그 부분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제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여기 충북 보은군 같은 경우는 이제 선도농가라고 있습니다.
그 선도농가 신청을 하면은 읍사무소나 이런 데 신청을 하면은 그 농사 잘 짓는 그 수익을 잘 내고 유명한 그 농가에 이제 기술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달에 약 한 80만 원 정도 돈을 줍니다. 한 80만 원 정도 돈을 받고 그 선도농가에도 얼마씩 돈이 나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요.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 노동력을 실습이다 생각하고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분야 뭐 대추면 대추, 사과면 사과 이런 이제 농가에서 기술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앞에 하우스 뒤편에 보면은 기술센터라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센터에서 농민들 좀 농업 기술을 가르쳐 주는데요. 여기 이제 대추 같은 경우는 저쪽 앞에 보이는 하우스에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작목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추 같은 거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작목은 공무원들이 좀 관심도 없고 어떤 재배 능력이나 이런 게 좀 현저히 떨어집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뭐 나이 드셔갖고 이거 공기 좋은 데서 이렇게 반려생활 하면서 뭐 크게 스트레스 안 받고 좀 살 수도 있다. 저는 이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제 귀농 귀촌에 하셔갖고 크게 막 시설 투자하고 무리하고 하면은 몸도 골병 들고 돈은 돈대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텃세라고 하기도 사실 그렇죠. 이제 귀농을 해서 외지에서 이제 정착을 하다 보면은 고향 뭐 내가 어렸을 때 유년 시절을 보낸 부모님이 계시던 곳으로 가면은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외지에 정착을 하게 되면은 기존 불악 그 토착맨들하고 마찰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토착민들은 뭐 한 60, 70년을 농사만 지신 분들이고 도외지에서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직장생활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요. 서로 좀 안 맞습니다. 근데 뭐 그분들이 뭐 피해를 주거나 이런 건 사실 딱히 없는데 그분들도 뭐 옛날 뭐 시골 인심 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뭐 그런 옛말이 있는데 그건 다 지나간 일이고요. 예. 그냥 서로 피해를 안 보고 살려고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피해를 안 보려고 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생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이 토착민들이 집 있고 이렇게 바짝 사시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 떨어진 데 살면은 마찰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내 갈 길 이렇게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좀 시골에도 좀 취미생활 이런 거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문화생활도 많이 하고 이게 보은군 문화원에서 뭐 색소폰도 좀 할 수 있고 뭐 수영, 풋살 뭐 운동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문화생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남성분들은 좀 참 좋은데 이제 아내분들이 좀 힘들죠. 시골 생활이 같이 일도 거들여야 되고.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아내분들 손을 안 빌리는 일을 처음에 계획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시골에서 가장 돈 되는 일이 고추 농사인데요. 뭐 고추 농사, 뭐 고구마 이런 것들 좀 돈은 될 수 있는데 나 혼자 할 수 없고 아내분들, 뭐 가족분들 손을 거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서로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진도에서 나온 곰돌이가 오늘 복귀하고 짝짓기를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진에도 후쿠 유전자를 가질 수 있게 됐는데요. 저는 꼭 필요해서 유전적으로 유색견이 후쿠가 필요해서 제가 선택을 했고요. 뭐 분양보다는 뭐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분양도 해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저희 그 충진에 뭐 지회장들이나 뭐 임원분들 이런 분들이 기회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좀 이 일을 계획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잃는 거 얻는 것보다 잃는 게 좀 많을 수도 있다 생각을 했는데요. 말 많은 사람들이 또 말을 많이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뭐 필요해서 선택한 거고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엠바크에 유전자 검사해서 100% 진도 이렇게 이제 세계적인 유전자 감식 회사에서 좋은 결과를 받았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이 모든 개들이 다 진도 원산지에서 넘어온 개들이기 때문에 뭐 잡종만 아니고 혼혈견만 아니라면은 뭐 그 브리더의 선택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주말 재충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